안녕하십니까. 홀스튜브 한국마사의 승마단 감독 전재식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낭산이의 피아페와 파사지 훈련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아페 훈련을 먼저 시키는데요. 피아페 훈련을 하기 전에 안정감 있는 평보를 먼저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평보하다가 중간중간 피아페 훈련을 시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 리듬을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낭산이가 자꾸 급해지는 것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너가 원하는 게 뭔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자기가 그 동작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트레이너는 언제나 말 위에서 항상 동작을, 말이 하는 동작을 기다려주고 부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아직 낭산이가 완벽할 수는 없고요. 절대로 완벽할 수는 없죠. 이제 4살인데요. 그래도 이만큼 하는 것이 굉장히 대견스럽고, 예. 자, 피아페 동작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진성입니다. 말이 몸이 똑바로 펴져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역시 어린 말한테는 과하게 요구하면은 말은 그만큼 압박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예, 지금처럼 한 발 한 발 잘했을 때는 항상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자기가 먼저 하지 않게요. 평보해주다가 다시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예, 좋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자, 급하지 않게. 자, 지금도 급해서 뒷다리가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기다려주면서. 그렇죠. 지금 괜찮습니다. 자, 단지 두 발이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칭찬 많이 해줘야 하고요. 자, 이제 피아페 훈련을 마치고 파사지 훈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너는 파사지 리듬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지만 파사지를 가르칠 수가 있고요. 역시 급하지 않게, 그리고 처음에는 과도한 움직임을, 완벽한 움직임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도 하는데요. 낭산이는 어떨 때는 왼쪽 방향으로 잘하고 또 지금으로 봐서는 오른쪽 방향을 더 잘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뒷다리가 리듬이 계속 엉키는 모습, 계속 뒷다리가 리듬에 맞지 않는 언이븐된 동작이 많이 나옵니다. 자, 트레이너는 훈련시킨다는 마음보다 말에게 파사지 동작을 이해시킨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로 욕심은 금물이고, 칭찬을 할 때도 반드시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의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것도 트레이너의 덕목입니다. 자, 말이 놀랐지만 트레이너는 항상 그 놀람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하던 동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은 트레이너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말에 맞는 훈련을 함으로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